현직 강동구 의원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연일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규탄 성명에 해당 구의원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 측에서 재차 사퇴 촉구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직 구의원의 성매매 의혹이 번진 뒤 열린 첫 강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본회의 시작 전부터 해당 의원을 향한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국민의힘 의원 의석 투명 가림막에 붙은 겁니다. 의장은 즉각 제지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원님들께서는 부정질문한테 이렇게 붙이시는 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없으면 안 해요. 귀찮아요. 처음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뒤 성명서를 통해 해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이후 해당 구의원은 해명 기자회견에서 탈당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8일 제명을 촉구하는 2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차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측은 해당 구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 이는 언어도단이며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구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론에 실명을 공개했다며 성명서를 낸 국민의힘 의원 일동을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동구의 의장단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5시간 시일 내에 윤리를 구성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 없이 거짓 해명에 일관하는 전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단이 윤리위 구성을 지연할 시 계속해서 규탄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서회원 의원은 윤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징계위원회 회부권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의원 서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안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매매 의혹으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강동구 위원회 측도 시민단체와 연계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